더 기대해봤어서 금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다시 호세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전장을 다 교독합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밤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행하였느니라. 부활 사찬송가 159장을 부르겠습니다.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찬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모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흑마티가 없도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시네. 일동 착석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더러 강구한 뱀이 뺏어간 나이다. 그래서 이 땅은 사망골짜기 뱀의 세상이 되어서 용이 되고 6천년 동안 공중것을 잡고 발악하고 전쟁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끌고 가서 마귀 떼들이 다 이스라엘을 해쳤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틀에 찢어버리고 3일에 일으키신 부활에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을 죽음,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걸머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울면서 가셨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나이다. 6시간 동안 머리에서 발까지 다 찔리고 터지고 피가 얼룩져서 그 나무 십자가가 붉은 색깔이 되고 말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신 말씀은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 내가 율법을 행했으니 나만 쳐다보면 살리라고 믿음의 법으로 고쳐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람의 범죄로 이 땅에 사망이 왔지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왔나이다.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 축복이 되도록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절망을 다 잘라버리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만은 또 흑암에 빠져서 WCC, KNCC, 다원론으로 돌아간 나이다. 주님이 슬퍼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시고 믿는 사람 찾아오라고 계시록 주시면서 다시 연하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계시록을 안 연하면은 주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나이다. 재림의 주를 만나려면은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증거를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미약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세상에 속아 살 때가 많습니다. 양식이 아닌데도 돈을 달아주고 배가 안 부른데도 수고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 위치를 알고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빛이 섰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의 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2015년도 부활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건축자가 유대인인데요. 구약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집 짓는 사명입니다. 건축은 집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에요. 육적으로도. 예수님 집 짓으러 왔어요. 마태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도 할 수 있어요. 주여. 중도 주여 하더랄게요. 중도 주여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예수가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뭐 귀신 쫓아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 통치하는 예수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러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을 것 같아.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두 가지, 돌은 돌인데 두 가지 역사를 해요. 버림을 받을 때, 그 다음 머리돌 할 때, 그 2000년 동안은 버림돌에 씻다가 돈만 믿어봤다 그 말아요. 근데 머리돌이 나갈 때는, 머리돌은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인데,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선에 무슨 돌이 있어요? 머리돌. 그 베드로는 버림돌.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지, 계시록 증인 아니에요. 사도지. 그 예수님도 사도신데, 시편대로, 율법대로, 선지자의 글대로 걸어갔었어요. 33년 동안 땅에서 강생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10%, 90%는 재림론이에요. 그 우리가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예? 시편도 먹고, 율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예언의 등불을 들고 예수님 신랑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세마포요. 우리는 행동머리가 나빠요. 나쁘죠? 인정하시죠? 아주 개팍하고 못쓰겠죠? 때려죽여야 되죠? 때려죽여야 돼.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주 폐역하고 게을자고 거짓말 박사고 사기 잘 치고 남의 거 훔쳐가기 잘하고, 네? 그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걱정 마세요. 내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죽어놨으니, 그것도 배나 받았으니 능동하게 지어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썰어갈 수 없어요. 목사님 죄 짓지 말라 그랬죠? 천만에. 제 목사님도 죄 짓고 있어, 지금. 제가 뭔데요? 불법이요. 솔로몬이가 성전 지어놓고, 아버지, 왜 그래, 이마? 나도 내 백성도 다 죄만 짓고 살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성전이 뭐냐? 죄 짓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와서 양 잡고 제사하고, 예? 또, 그래야 멀면은, 그쪽만 보고 기도하면은, 제가 사안받아. 다니엘이 밥벌려 가서 어느 쪽으로 세 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문 닫고 문 열고. 그 마음이 중심이야. 문 닫아도 알아, 하나님. 근데 문 여는 것은 내가 할 때도 했다, 이거. 예? 우리 할 일은 우리 하고, 예수님 할 일 한다고요. 그럼 오늘 부활이 뭐냐? 살았어요, 살았어. 따라합시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붙자, 살 자야. 부활. 예? 그럼 여러분, 마음에 부활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됐었어요. 그 부활이 왔어요. 근데 유대교는 부활이 없어요. 유대교는 지금도 얼마나 교만한지 기독교 막 박살내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래, 그들은 신학 성경이 없어요. 양자가 유월절에 있는데 예수 유월절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시편 118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야, 이렇게 써놔. 내가 버림받으러 간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로마 시대지요. 그 로마 정부에서 예수를 버렸어요. 빌라도가 죽여라! 사형 판결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썼다, 안간 박았어요. 그것이 버림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죄가 없어요. 그 왜 버림을 받아야 되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남이야, 남.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요. 병들면 병원 가죠. 예수가 병원장이에요. 알았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아파라.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했어요. 또 말라기 4장에 주님이 굴타올 때에 불타요. 그 불탈 때에 안 타려면은 엘리야를 만나야 돼요. 그 엘리야 만나면은 치료하는 강성으로 가래요. 치료. 우리 죄가 몸 안에 달았다니까요. 피 속에 천하가가 피에 달았어요. 그 피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짓고요. 피가 딱 멈추면 죄 안 져요. 심장 마비되면 죄 안 져요. 죽었어요. 어린애들 죄 안 져요. 엄마 젖만 뜯었지. 응? 젖안난 닦고. 그것도 죄, 죄요. 근데 이봐 청신하면요, 자꾸 이성이 보여. 길가 가면 여자는 남자가 보이고, 남자 여자 치마가 올라가 잘라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성적인 범죄란 말이에요. 타락. 정욕적으로. 할아버지요, 오브라지면요, 악도 안 보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여. 예? 그래서 어릴 때는 네 발로 교단이요. 이제 서서 60 지나면요, 그냥 지팡이라고 세 발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 거야, 인간은. 근데 원인은, 아래 원인.
왜 예수가 버린다 하느냐? 원인! 원인이 뭐요? 누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 만든 아담이가 일을 저질렀어. 뭐, 따먹어서 먹지 말라는 것을. 그게 무슨 열매요? 그게 복숭아요? 어떤 놈은 또 그 복숭아네, 걔 또. 야, 이거 미친놈. 성경의 선악까지 복숭아요? 왜 성경을 잘 뜯어 건쳐, 이렇게? 어머, 그대로 믿어야 되지. 예?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 못 믿어. 여자 패. 너 왜 선악과 같냐고. 그 여자는 누구 만났어요? 뱀새끼.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걸 몰랐다, 걔요. 뱀이 그걸, 여자가 알았다면 안 가지만 몰랐다, 걔요. 그 뱀이 용이 된 오늘 까볼 수 있어, 그죠? 용이 건설 받은 교파들이요. 세계교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 예? 한국 KNCC, 아학교 교단이 용이 지배한다. 그게 WCC란 말이요. 세계교 협의회인데, 이것이 뱀의 지배받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세일을 모르고, 동방에서 모르고, 북박할로 모르고, 삼자도 모르고, 예? 구의사를 모르고, 구의사를. 예, 성경도 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아람의 가정이 선악과 법을 범하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주를 없애놨다고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 율법이 613 가지고 그걸 딱 축소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죄값을 내놓으라. 공의는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그 우리 보고 야 너 율법 지켜 못 지켜? 솔로몬이 못 지킵니다. 한 명도 못 지킵니다. 고백했어요. 믿습니까? 7년 6개월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 하나님 우린 죄만 짓고 삽니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죽고 살아. 죄 안 짓다는 거짓말 땡이요. 예? 죄통에 빠져서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죄통에 빠졌는데 그럼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이게요. 그게 부활이요. 알았어요? 죄통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라고요. 다시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운명하세요. 영원히 돌아가시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헬라 말로는 엘리 엘리 나파사박다니. 그 마태 27장 했죠. 예? 했어요. 외쳤어요. 그게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엘리야 부르지. 엘리야 오나 보자. 아이고 성경을 외운 사람들이 엘리가 뭔지도 모르고 엘리야인 줄 알까봐. 엘리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엘리야 부르지. 하나님 부르지.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왜 날 버리셨나이까? 아, 삼위일체가 땅을 만들고 우리 영광 받자고 우리가 사람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을 주자고 창세기 1장 20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가 뛰어들어가지고 망쳐놨으니 뱀 잡아야 되죠? 그 뱀이 예뻐요? 미워요? 그 뱀을 따라간 해와도 밉지요? 그런데 우리는 밉상이야. 왜? 뱀 따라갔거든. 우리 조상이. 그 뱀이 666인데 666을 다 이제 없애려면요. 777이 말이에요. 777. 예? 그래서 말씀으로 뱀을 잡는다. 예수님도 기록된 시대에 사탄아 물러가라. 응? 그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중동의 어떤 국가에는요. 사원이. 그 사원에 가니까 지 새끼가요. 지가 막 벌벅으로 지를 길러요. 빵을 주고. 왜? 이 지가 우리 할아버지 모른대요. 지가 우리 고조분지 직력이 오기 때문에 그걸 죽이면 안 되고 이거 잘 길러야 된다. 예? 대구의 어떤 아저씨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저 할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서 막 삼계탕 삶아가지고 개가 막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런거 먹거든요. 그 안방에 모시고 있어. 할아버지 닭고기 잡새끼 개가 참 밖에 팔자다지 지게 팔자야. 그게 윤회설이야. 윤회설. 예? 그 마귀설이야. 마귀설. 잘못됐죠? 부활은 아무로 못 믿어. 예수의 부활이지 부채의 부활이 아니냐. 석가모니 부활이 아니라고. 예수 부활이지. 그러면 원인이 선악과라면은 결과가 뭐 결과가. 결과가 머리똘이 결과요. 자 선악과는 예수를 죽여서 버렸어. 예수가 죄짐 주고.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리바니가 엘리야를 와서 보라 세상계를 더부진 한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도 930년 살아서 사형을 받았지만 집행을 늦게 했지. 우리 서울에 형무소 가면은 사형수 많아요. 근데 집행은 나중에. 그래, 집행을 가지 목사 가서 예수 믿고 죽어가고. 그래서 많이 믿고 회개하고 죽어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응? 그럼 아담도 사형을 받았는데 집행은 늦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아담에게 옷을 하나 만들어 입혔다고요. 자, 창세기 3장 찾아요. 원인이, 이게 원인이요. 창세기 3장을 찾으세요. 자, 2장 17절이 법인데 3장 15절 봅니다. 자,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자,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여자는 친구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생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생각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와 해산은 힘들죠? 최고 힘든 거요. 선악과 결과가 그런 저주의 선물 받았다고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법이에요. 남편! 여자를 다스려요. 꼼짝 못하게 멍들이 펴라고요. 말 안 들으면. 성격 원래 그래. 맞죠? 이거 못 건치죠? 하나님이 가봐보고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남편이 너를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돼. 남편 사랑받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돼. 그래. 가정의 가장은 여자의 남자요. 요즘 문패가 요 여자 이름이 많어. 바꿔져서 남자는 뭐 띠뿌리고 여자가 딱 붙여놔서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당장 띠 문표 고쳐. 남자 이름으로. 남자 없으면 예수를 붙여. 이 가정은 예수가 됩니다. 응?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만 한 나무 시간을 먹었은 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봐요. 저주 받았죠? 축복의 땅에 저주로 갔어요. 그 세시들은 축복이 바꿔줍니다. 저주를 없으면 축복이지요. 저주 반대가 축복이거든. 너는 동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선악과 먹으니까 요 땅이 저주받는 게 막 잡초가 나요. 가시던 물이 농사꾼들 농사 보죠. 혹시 잡초가 나가죠. 그 풀 뽑느라고 막 이마 땀나고 등에 땀나이래. 그렇죠? 그거 선악과가 무서운 거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선악과 결과요.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 때에 내가 만든 아담이가 먹고 죽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모르면 신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기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 땅이 천지 꽉 차서 하나님 신이요. 충만한 신이에요. 예? 그 화장실도 담배도 알아요. 골방에서 막걸리 마셔도 안다고요. 예? 예? 그 지금도 술 먹어요? 안 먹어? 먹어도 괜찮아요. 죽을 까지 못 먹지 뭐. 근데 이제 머리털만 붙으면요 영생해요. 예? 그 머리털 얼마나 좋으냐? 버림돌에 반대지요. 죄는 내가 짓는데 선악과 먹고 짓는데 예수님이 대신 선악과를 걸머졌으니 나는 해방됐지요. 부활이 해방이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은 20절인데요. 자 20절 한 말 하라고요. 20절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자의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산자. 그러니까 하와가 이 땅의 모든 자손의 엄마요. 아담은 더맨인데 사람인데 그럼 아담의 가정이 대표 가정인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아내를 데려와서 부모를 떠나가서 한 몸을 이루라. 예? 부모를 떠나가서 한 몸이 되래. 아담 보고 근데 아담은 부모가 없나이다. 있습니까? 아담 배척 있어요? 배꼽? 여기 배꼽 있지? 그 무슨 뜻이야 배꼽이? 이 배꼽도 안 되지 까분다. 배꼽이 뭐요? 탯줄이야 탯줄. 아, 수박도 참외도 배꼽이세요. 근데 아담은 없어 배꼽이.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럼 새시대 가서 무궁시대 가서 아담 좀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아담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그 뭐 보면 돼요? 배꼽 없는 사람은 딱 두 명이라 아담 해하는 배꼽이 없어.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 한 그 아담이 예수지 그 아담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담이 두 명인데 만든 아담이 진짜 아담이지 만들어진 흙덩어리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짜는 흙덩어리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흙으로 안 오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돌로 왔어요. 돌. 그 할례를 받을 때 뭘로 받으래? 차돌이야? 썩은 돌이야? 차돌. 요즘 그럼 다이아몬드야. 돌 중에 제일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요. 그럼 예수는 돌인데 돌로 살리러 간다. 그래서 차돌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시브라도 자기 아들을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졌지요. 당신은 내 피난피라고 할례라 그러죠. 창세기 19장 17장 9절이죠. 할례 받으라. 그리고 할례가 2000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이 할례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개혁된 것이 골로새서 11절에 우리는 서두르 하지 않는 할례 있다. 그리스도 할례다. 예수의 세례다 그 말이요. 그럼 다니엘 2장의 우상의 우상 국가가 머리에서 쭉 내려가는데 그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공주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자 우상의 발이 철과 진흙이죠. 그 진흙이 먼저 부서져. 그 자본주의가 먼저 망해. 공산주의 앞에 공산당을 잡아먹는 것이 머리돌이요. 그 공주 뜬 돌이 발가락을 치니까 발이 가루가 돼버렸어. 예? 그러면 철이 강해 돌이 강해. 예? 돌이 강해요. 이 철은 상징적으로 강대국 하시는데 예수는요 머리돌이에요. 그런데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돌로 와서 심판하는데 우상이 없어지면 태산으로 돌이 태산으로 우상은 가루가 돼 날아가고 돌이 태산으로요. 그럼 여러분 철이요 돌이요 작은 돌이죠. 큰 돌은 예수고 우리는 새끼돌이에요. 포도나무 가진이 있게요. 그럼 죽은 아담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담 살릴 거요 죽일 거요. 방법 어떻게 살리느냐. 아담 살리는 방법 양을 잡아서 가지고 입혀야 돼. 예? 이게 성경 원리요. 자 3장 21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가죽은 짐승의 가죽이죠? 예? 가죽옷은 양피요, 양피. 양을 잡으면은 껍데기 나오잖아요. 그걸로 구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옷은 그때 무화과였어, 무화과. 그 옆에요. 3장 6절에요. 자,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악의 눈이 밝아져서 뱀의 말이 제악의 말인데 뱀의 말의 눈으로 귀로 들어와서 아담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뱀의 말이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 이게 제악의 눈이에요. 악한 눈이에요. 자꾸 탐심이 나고 정욕이 나오고 명예욕이 나오고 이 땅을 다 차지하려고 지금 기업가가 되고 장사꾼이 되고 전쟁하는 국가가 됐다고 이 선악과 열매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서 이 땅에 안 속했겠지요. 그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지요. 근데 다 속했다니까요. 예?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에 빠지면 죽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스룹바벨이요. 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무화과가 잎이 넓적하지요. 예, 붙이면 치마가 돼요. 그러면 그 몸에 수치가 가려지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데 무화과가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 그래서 아람에 떨면서 나뭇잎에 숨었잖아요. 거기 뒤에 보십시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 들었지요. 그럼 아담의 생명이 이 부활적 좀 안 돼요. 예수 무시하는 거예요. 예! 눈 떠봐요. 눈 최대한 크게 떠봐요. 나 좀 쳐다봐요. 자, 아담이 나요. 장세기에. 똑같은 아담이요. 근데 먹어서 뭘로? 눈이 밝아졌어. 근데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안 되겠어요. 2장 끝에 보면요. 24절에. 근데 아담은 부끄러워 맞서요. 이상하고 겁이라고 부끄러워. 그래서 무화과 침을 해도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증 속에 두려움 있습니까? 벌써 떨리고 겁나고 막 내일 저 암병 나서 죽으면 자 그 걱정 있어요? 그 선악과요. 공포요, 공포. 그래서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장로교 교리가 좀 틀린 게 뭐냐? 아담이가 영이 죽었대. 아담이 선악과 먹고 육이 중요한 거 영이 죽었대. 내 물겠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믿고 왔어요? 그 과거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 설교 때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뭐가 죽었냐? 안 배웠어요? 그 뭐가 죽었대? 그럼 다시 배우고 와서 뭐 가지고 어때? 희미한 것 같아 희미해. 사실은 몰라. 잘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사람 손들어. 난 몰랐다 이날까지. 아람이 0인지 6인지 죽긴 죽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손들 봐요. 모르겠어? 같이 죽겠구만. 그럼 내가 장로교 있어봤거든요. 장로 고신 있어봤는데 어릴 때 고려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 교회 통해서 예수 믿고 그때 파수꾼 월간지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영이 죽었대. 영이 죽었다는 뭐냐?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 전화선 끊어지면 전화 와야 하나요? 안 오죠? 붙이면은, 어디요?
그럼 하나님과 아담은 끊어졌는데 뭐가? 육이 끊어졌어. 육이. 육이 쳐져버려. 선악과 뭐가 먹었어? 영이 먹었어? 육이 먹었어? 오늘 제가 말씀 드린 건 영이 먹는 겁니다. 좀 있으면 밥 줄 거예요. 소고기 국 밥입니다. 오늘 부활절 날. 그러면은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육이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다. 그 영은 안 죽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안 들려. 여기 길가 가봐요. 야곱아 하면요. 사람들 많이 성대시장 있는데 이거 보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해도요. 그냥 지나가. 왜? 그 영이 죽었어. 하나님 몰라.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멘 하면요. 돌아봐. 할렐루야 본다고. 왜? 자기가 똑같거든. 응? 그 예수님이 우리 옷인데 아담이가 벗었으니 당신이 대신 죽고 당신 이름을 붙여서 생명을 준다 이 말이요. 저 붙였다.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뒤집혔어요. 예수님이 당신 만든 아담이가 죽었는데 응? 육이 죽었는데 그래 가죽 옷 입혀가지고 저를 살렸어. 그게 부활이요. 자 옷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옷은 예수 피 이름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이름은 예수밖에 주 이름이 없다. 구원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이만이 아니고 무성명이 아니고 바테색 아니다. 응? 조희성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응? 그럼 우리 예수님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어디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그분 오실 때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에 신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는데 예? 혼인계약이었는데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혀줘야 돼. 그럼 세마포는 뭔데? 허음과 정과 틀림 없이 깨끗한 옷이야. 그런데 성도 오랜 행실이야. 여러분 행실이 지금 안 지나요? 불안 지나요? 훔쳐먹었어요? 훔쳐먹었지. 하나님께 많이 훔쳐먹었지. 주일도 훔쳐먹고 율법도 띄워먹고 훔쳐먹고 이 도둑놈들아. 네? 하나님 볼 때보다 도둑놈들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저주온다는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는 사랑관계인데 짝사랑이요. 호세아 1장 19절에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 장가 가야 되겠는데 빨리 나하고 실보라는 거예요. 예? 나 장가 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미쳐가지고요. 신랑은 본신랑 하고 나 다른 신랑과 다른 신랑 세상 신랑 마귀 신랑을 그 미친년이야. 따라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미친년이야. 근데 계속 17장 음녀가 짐승 탔잖아. 맞죠? 옷이 문제요. 세상 옷은요. 돈 주면 사면 돼. 백화점에 가면 제일 비싼 옷이 얼마짜리요? 백화점에. 모르지 안 가봐서. 혹시 가본 사람 물어봐세요. 남자 옷이 제일 좋은 양복이 한 번에 얼마야? 몇천만 원 가요? 외국은 있을 거야. 우리 한국은 뭐 한 천만 원 가겠지 좋은 거. 안 가요? 안 사봐서 모르겠네. 그 사람은 옷이 날개를 켜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옷 잘 입으려고 난리 치는 거야. 막 카드 끌고 뭐 사는 거야 그냥. 그 남자 등골 다 빠진다 이게야. 응? 카드 끌렸다 이게야. 아이고. 여러분 못생기게 옷만 입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옷은 최고가 뭐요? 예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찾으세요. 갈라디아 3장에 예수가 나와요. 예? 눈 뜨고 찾아요. 갈라디아 3장을 꼭 찾으세요. 27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람의 가죽 옷이 바로 가죽 양인데 예수가 양인데 예수 이름이 옷이 됐어요. 예? 예수의 이름 건세요. 엎드려 천사들. 예? 거룩 거룩 거룩. 예수님은 거룩하시시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이 뭐요? 연합이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접붙여서 우리는 돌포도인데 참포도에 접붙여서 참포도 가지가 됐다고요. 팔자 건세지요. 이 대박이요 대박. 예? 이 땅에는 제일 큰 복이 예수 복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게 아브라함 할례요. 8일 할례요. 세례가. 예? 자, 이 땅에 사람의 대표는 여자요 남자요? 예? 아람이 남자요. 그 아브라함이 남자지요. 열조의 아버지라. 이 지구의 아버지는 땅은 아브라함이고 하늘 하나님이고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례인데 열국의 엄마가 사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는 남자가 아담이가 남자 대표거든요. 아비야. 근데 하와도 이 땅의 여자들의 엄마가 돼. 주모가 주모. 근데 에덴 동산에 부부가 타락이 돼서 하나님이 이삿짐 싸가지고 옮긴 것이 아브라함과 와서 친구 삼고 모리아산에 거기 예, 복을 줬어요. 그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다. 대표자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근데 사람은 나는 열조의 열국의 엄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둘이 앉아서 만날 여보 당신이 이 땅의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근데 애색 하나도 없어. 그 못 믿죠?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을 받는데 애가 없으니까 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애굽에 하가를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나는 이스마엘이요. 이게 말썽꾸러기요. 이게 인본주의요. 불법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서 오늘 이스마엘 세계 말썽 읽히죠.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 아들이요. 예? 그 이삭의 계통은 야곱이죠. 예수가 야곱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부부가 대표자인데 죽었으니 육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다시 복지를 줬고 아브라함을 이사시켜서 모래산에 와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잘 자라지? 번제사 드려 산에 가서 왜 그러십니까? 나도 내 아들 죽이려고 미리 예행섭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벗었느니라. 입었느니라. 누가 옷이요? 예수가 옷이란 말이야. 우리 11장 상하에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응? 주 예수뿐이야. 다른 옷이 없어요. 그럼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으려면 양을 잡아야 가죽이 생기네. 양을 잡아야 가죽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가 죽으러 와야 돼요.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날 정월 14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다 긁어지고 아버지는 왜 나 버리십니까? 그럼 아버지 버린 게 아니야. 제자도 버렸지. 이제 백성도 버렸지.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거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버림받으러 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어. 얼마나 아팠을까? 예? 아, 예수님이 마지막 신방 갔는데 베라니 동네에 나사로 가진 가토 그 마리아가 옥합을게 해서 왜 예수가 내일 모레 죽으시니까 예물을 바쳐야 돼. 장사를 위해서. 거기 300대나 놀이야. 예? 많은 돈이요. 그렇게 제자들이 불평을 해. 이 비싼 돈을 예수께 흡연한다고 이게 제자 자격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볼 때 남자나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께 사랑받고 재산 받았으니까 아까운 게 없어. 옥 한번 깨웠단 말이에요. 그러게 남자가 불만 불평을 해. 왜 깨느냐고. 여러분도 술을 이렇게 기름 부으면 이거 불평한 사람 많지? 예? 오늘 잘 만났어요. 불평해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박수 안 쳐. 가르쳐주단 귀신 들렸어. 돈이 탐이라고 예수는 상관없어. 예수가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돈만 보면 되니까. 그게 오늘 제자들이라고. 그런 제자가 거의 많아요, 저거요. 예? 그렇게 예수는 그냥 버림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도망가, 도망갔다니 버리고요. 그런데 당신은 구원자요. 유월절 양이요. 정월 14일에. 날짜가 잡아놨어. 무덤도 부자 무덤에 들어가야 돼. 성경도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시고, 부활해서, 40일을 당겨서 40일을. 40일을. 예? 그러면 40일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일만 기다리면, 뭐, 어떤 분이 오셨던 다른 분이. 다른 보혜사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예?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니, 다른 보혜사가. 응?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다른 선생님아, 다른 선생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모습 보내신데.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피만 주면 돼. 몸을 십자가에 박아서 피 흘려서 물 쏟아서 유월절만 되면 되고 오순절 열면은 예수가 못해요. 성령이면 몫이야. 그 성령이 마멸에게 성신이 왔죠.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20명 모였어요. 응? 예수님이 3년 정도에 열매가 120명이야. 우리도 전 3년에 120명 벌써 넘었어. 여기 지금 120명 넘었는데 인텔 교인이 200명 넘어. 그 오죽이 등이 다 떠지면요. 끝까지 남 사람은 120명 넘어. 초막길 가서. 막 금년 7월달 초막길 되면요. 떨 사람 많어. 왜? 이 재단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사람은 떨어져요. 이 재단에 보탬이 되면 떨어져야 돼요. 이렇든 저렇든 이 재단에 보탬이 돼야 되지, 이 재단을 손해게 쓰면 그건 우리 편이 아니야. 알았어요? 대답이 정찬호. 알았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창세기 예수님이 창조자가 자기 만난 아담이가 죽었으니 대신 죽겠다는 것이 구성돈이에요. 그게 율법의 제사를, 양자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40편 6절에 시편에 다윗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들어보니 아버지는 제사를 원치 않는데요.
긍휼 자비를 원한대요. 그래요. 나는 양의 피는 필요 없어. 난 독생자 예수 피가 필요하. 예수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 400년 만에. 금방 주지 왜 400년 주냐. 예수가 빨리 갈 수 없어. 400년 되냐. 유월절이 온다. 모세 유월절이. 그래서 400년 기다다가 모세가 예수인데 가서 유월절 잡아먹고 남았지요.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의 430년 회복. 다윗의 430년 회복. 열 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390년 40년 합하는 게 430년 맞죠? 에스겔 4장 5절에. 그럼 예수님의 430년 회복이 마낙이 문 닫고 마태복음 태어나서 400년 만에 그 30살의 시대가 지기에서 공생을 나서서 해결하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난 위에서 왔다. 나를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그렇게 유태인들이 당신 귀신 들려서 당신은 아세불이 들려서 귀신 쫓아내네 악평하는 거요. 그 뭐요? 독사새끼요. 그럼 예수를 악평하나 모세를 악평하나 수르밥 악평하냐 그쪽이에요. 수르밥이 보배인데요. 예뻐요? 보기 좋아? 니찬이 아니요? 사람 잡으셨어요? 3천만 줘야 돼. 마이클 잭슨은 한번 잡으면 얼마 줘야 돼? 30만원. 그 지옥 가는 거 손잡은 데 30만원인데 우리는 세세리 가는데 30만원도 싸지? 예? 마이클 알아서 그러세요? 그 예수님 오신다면 손잡을 거요? 그때 그 싫어 사람 예수 다 싫다고 버렸는데. 그래 예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아버지도 날 버리네요. 너 버려야 돼. 그게 버리는 또래요. 예? 자, 예수 오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옷은 예수 이름 피만 바르면 돼. 유월절. 근데 왕권의 옷은 아니에요. 세마포, 세마포. 우리 교회 세마포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 이내자 목사님이 계시록을 받았어요. 북방에서 와서. 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온 지오래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맞죠? 그 부산 영도에서 열 달을 기차역에다가 받았으라 해서 받았었어요. 그 7년 동안 계시록 강사가 돼서 부흥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야 산에 가 기도해. 그 계롱산에 들어가서 64년 9월 24일날 불 가운데서 말씀 받았어요. 여기 내 집이 있으니까 이사 19장 19절 내 재단을 지어라. 돈을 버리기 2천원밖에 2천원 허지면 2천원밖에 없어. 근데 인건비가 하나가 200원이야 그 인부 10명 사면 돈 가다 나는 거야. 하나님 돈 없어요. 집집 돈 없어요. 야 내 집은 내가 짓지 넌 종놈이 뭔지 잔소리만 하냐고. 예, 알았어요 할게요. 그래서 사포 내고 그래서 집을 짓는데 밤에 하나님 와서 야 내일 저 대구 가면은 그 태평도 김광사가 있는데 부자야. 그 국국기도 있는데 그거 가면 돈을 줄 거야. 집질 돈을. 알았어요. 근데 김광사한테는 하나님 와서 야 대구 역전에서 가면은 어떤 사람이 계롱산에 내 종이 가는데 중전벌써 간다. 그러니까 가서 차라리 돈 주라고 그래 딱 연락이 돼서요. 하나님 연락 이쪽이시여 이쪽 양쪽 해. 그 만났어요. 아 세단차가 쫙 이제 이 목사님 평생 세단차 처음 타봤대. 세단차가 뭐요? 고급차지. 그래서 쳐다가지고 이제 삼층집에 가니까 지하에 100평 기도실이었대. 여기 구국기도원이야. 대구에 기도 항상 다 모이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 야 돈 주라 이야. 그래서 보따리 좀 이거 뭡니까 돈이라고. 깜짝 놀랐지. 2천원밖에 없는 자산인데 보따리 돈을 주니까 놀라서 그거 가지고 계란칼에 왔는데 그 깡패 안 빼긴 다행이야. 응? 그 기차 타고 오는데 쓰리꾼이 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 응? 그래서 그 집 그 돈 다 쓰고 또 가면 또 돈 주고 그래서 70억 건물을 150만원으로 150만원 그 큰 돈이에요 지금. 64년도 150만원이 큰 돈이라고요. 그 집을 지나 놓으니까요 대구 김광사 아들 딸이 그 수동에 공부를 해요. 하다가 집 다 지니까요 하나님 너 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떨려버려서 쫓아내버렸을 걸 알아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시지. 응? 근데 수도를 시키면요 이제 목사도 만들고 전도서 만드는데 전도사랑 7,80명 되는데 목사는 8명이요 이게 8인가? 8그 장로교에서 목사가 두 사람 있어요. 박능도 박문수 그 사람 장로교에서 신학을 받고 전도사로 왔는데 이 목사 안수했어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농촌 암호수 6명 있어요. 6명 나도 신학도 안 나오고 신학 장로교에서 예수만 믿고 있었는데 그거 가서 6년을 7년을 배우는데 하나님이 야 저 목사 안수해 누구 이렇게 지명했어. 근데 내가 여덟 번째 그게 두 명 먼저 받았죠. 그다음 6명이 늦게 갔거든. 그 둘 다 여섯은 얼마요? 8명이지. 근데 내가 8번째인데 내 뒤에는 없어요. 다 전사뿐이에요. 근데 내가 72년도 1월 1일 날 안수받고 8월 달에 목사님이 세상 떠났었어. 그 목사가 나올 자리가 없어. 왜? 8명이 딱 만수야. 다윗이 이사의 몇 자들이요? 8자들이요. 그 기름은 끝났어요. 그 우리 세일 수도원의 시일교, 세일교단의 교회가 100개 됐는데 교인이 4,000명 돼요. 그 예표 줘요. 예표 교회인데 부활편이에요.
이 목사는 부활 나중에 1차 부활 이제 중간부활 못해요. 그리고 안전대나 뭐 유아체청마 있잖아요. 대구 박복관아 다 부활패 전도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근데 건방져 지금 목사라겠어. 예? 이 목사님 손에 안수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 손에는 목사가 안 남아요. 왜? 이내자가 뭡니까? 이내자가 사도요한 세림 이내자니요. 내자가 사명이 문제지. 모세가 안수해야 여호수아가 되지. 모세 안수 안 하면 여호수아가 안 돼요. 그럼 요단과 건너려면요 모세가 안수해야 돼요. 그 누구의 사람이? 여호수아지. 맞아요? 그 출애굽 우리 거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남은 종을 일으키는 것이 학계서로 출발했어요. 74년도에 유신 2년, 유신이 다리워요. 유신 정부 박 대통령 2년에 우리가 학계서를 깨닫고 전라도 익산 가서 지대를 났어요. 9월 24일에 가봤죠? 성당교회. 예? 성당교회 가봤어요? 제가 조금만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커 보이더만. 그래서 학교에서 2장을 지대를 놓고 이제 40년이 됐다고 40년이 용이야. 근데 이제 순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사야 66장 7절에 시온은 구라기에는 남자를 낳았어요. 그 남자가 어디냐? 8장 1절에 이사야 두 자들 마에살람 하스라스요. 그 이 목사는 누군데? 7장 4절에 스갈야수비요. 그 이사야 아들이 몇 명이요? 두 명이요. 예표와 순. 그럼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야 너는 예표인데 종순이 나오리라. 6장 12절에 스가랴 종순이 자기 곳에 솟아나리라. 그래서 내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예언해서요.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거 길을 바로 따라가야 되지.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응? 이거 강중한 사람이 부산 가는 KTX 타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많어.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울 이렇게 용산 가서 차포가 이렇게 강주순 하면 부산주순 이렇게 타보니까 부산이가 강중한 사람이 잘못 끊어서 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차도 잘못 끊어가지고 다시 박곡했잖아요. 응? 그 여러분 새시대 가는 차폭 어디 파느냐? 924서 여기서 팔아. 924역에서 여기서 차폭 판다니까요. 오늘 차폭 사가 가세요. 또 돈 가져오지 마요. 돈 막 파는 게 아니야. 이거 공짜로 파는 거예요. 응? 이 말씀 내게 들어오면요. 이 차폭이 인이 되는 거, 인. 하나님 소장이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예수님 오신 자신 믿습니까? 근데 예수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에요. 이날까지는 버림돌은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응?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이름을 준 거요. 그 이 이름이 예수님부터야 영혼 구원이요. 그 다음에 육체 구원은 아버지의 초막절, 아버지 이름도 있어야 돼. 계시록 7장, 14장에 시험산에 설리면 몸으로 이 변화체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몸에 삼위일체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성신이 오순절에 와야 되고, 유월절 피가 와야 되고, 초막절에 재림 예수님 계시록 먹고 예언을 읽고 들으면 이 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계시록 걸머지고 막 철이 막 오락하면 못 가요. 피곤해 못 간다니까요. 그 와서 그냥 듣기만 들어. 나보고 너는 읽어. 읽고 듣는 게 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야 새시대가 어떤 곳인데 새시대를 그냥 공짜로 못 주지 교회 와서 한 시간 동안 뛰라케 이때 하면 뛰겠습니까? 북한의 김정기 가면요 늙은이 뭐 청년들 군인들 전부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그 귀신이요 귀신. 그게 안 하면 잡아 죽어. 안 할 수가 없어. 딱 그 비밀 경찰이 가지고 딱 보고 어떤 놈이 박수 맞추려고 그게 잘못 걸리면 산소 갑상이요. 그래서 김정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누사 봤어요? 봤어요? 그 보고 무슨 감정이야? 진짜 미쳤네 진짜. 그럼 술밥이 가도 왜 앉아 이렇게? 술밥이 최고인데 술밥이 딱딱하면 이때 가요? 네? 하나님이야 그럴까봐 겁나서 감춰놨어. 아무도 못 보게. 아 감춰놔도 있긴 있어. 예? 원래 귀한 거는요 감춰놓는 거요. 예? 여러분도 예수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국 법인데 근데 질그릇에 감춰놔 질그릇에 우리 몸이 질그릇이요.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인데 부활이 왜 필요하냐? 버렸기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고요. 다시 산다. 그 며칠 만에 살아서요? 3일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아까 호세아 6장에 그렇게 교도했죠. 우리를 찢었다. 이틀에 찢었는데 3일에 살아났다. 그 십자가 죽음이 무덤에 갔다. 그러면 율법의 안식일이 7일인데 7일은 예수가 걸머지고 죽어서 무덤에 갔다. 율법이 무덤에 들어가버린다. 그래서 문 닫았다. 돌무덤 닫았다. 율법 끝났다. 그러면 3일에 부활했다. 그럼 예수님 부활이 율법이요, 은혜요. 8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8일 할례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의는 율법입니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저께 그 한성호 목사가요, 2012년도에 조선일보에 대모자 같이 성경에 이럴 예배가 있는가? 이렇게 캐시 나갔다. 내가 답을 써. 있다.
그 답이 그 성경이 5페이지, 7페이지나 7페이지, 예, 7페이지 썼다고요. 예? 꼭 공부하세요. 안식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율법 안식이에요, 7일은. 우리는 8일 안식이에요. 부활 안식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시편 다시 봐요. 118편 본문을 잘 봐요. 그 내용이 뭔가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느냐? 예수를 버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니고 버렸다가는 다시 일으켰어. 예? 3일 만에. 그걸 감사해야 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 인자는 예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성경도 요나가 며칠 만에 나서요. 거기 배석해서 30일 만에? 3일. 그 마태 11장에 이태인들이 포적을 받아 요나 포적만 했죠. 예수 직접 요나. 그 예수가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가 선지요 사도요. 선지지요. 요나가 선지서지요. 예수도 선지지요. 그 버림받아도 선지가 아닙니다. 사도입니다. 예수는 대사도시라고 히브리 3장에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예? 예수는 창조자입니다. 예수는 입법과 법을 세웠습니다. 모세에게. 예수는 시편에 기사를 했습니다. 기칸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나는 버림당했다. 성경대로 잠깐 3일 동안. 예? 그래서 그 인자는 뭐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는요, 법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공도를 믿어. 아주 쉽죠? 불뱀 몇 개 물린 사람이 뭘 처럼 살았어요? 노 뱀을 보니. 그게 율법은 불뱀이요. 막 깨물어. 근데 예수님은 노 뱀이 돼서 내, 아버지 내가 대신 버림받고 저주받을게요. 그래서 짱때우에 무슨 뱀? 노 뱀이요? 구리뱀이요? 구리뱀 손들어 봐, 구리뱀. 노 뱀 손들어 봐. 똑같은 말인데 뭐 그것도 분명도 구리가 노시지 뭐요? 어? 그렇게 율법에 예수의 십자가를 했지만 하나도 안 믿어. 안 믿어. 율법 안 믿어. 율법을 막 써붙이겠다 걸머져도요.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죽이는 율법이요. 그게 예수님은 은혜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택한 자만. 그래서 17절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 다윗이가 예수인데 천년 전에 예수 천년 전에 다윗이가 예수로 가는 거요. 그 10편 20편에 왜 날 버리시고 했죠? 다윗도 버렸당했어. 예수같이. 다윗도 집에서 쫓겨나서 버림당했어. 장인한테 버림당했어. 아들에게 버림당했어. 울면서 갔어요. 여행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 갔다고요. 그래서 근데 살아났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청하였어도 죽으면 부치지 않아 했어도 심히 때려패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3일만 죽어라. 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예수가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주님이 영으로 갔어요. 아버지 앞에. 예? 아버지 내 손바닥 보세요. 확실하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았다고 계시록 5장에 손바닥 보고 다시 죽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심판한다. 그게 새 일이요. 따라합시다. 버림돌은 새 은약이요. 버림돌은 새 일이요. 다 같은 하나님 일이에요. 십자가도 붉은 십자가도 은빛 십자가도 이기고 또 이기고 붉은 십자가로 버림돌을 한 이기고 은빛 십자가로 두 번 또 이기고 그러면 세상 통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수륩바벨에게 도를 줬어요. 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 나오죠? 순금등대 사람이 해요, 못해요? 그건 누가 해? 그건 걔가 해? 여호와 신이, 성령이, 일곱 명이. 근데 수륩바벨에게 뭐, 무슨 도를 줬어? 버림돌. 그럼 베드로는 이름이 원래 시몬인데, 마태 16장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뭐, 세리야 뭐, 예레미야 뭐, 죽었다 살아나자. 그분 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요? 내가 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점통 찔렸거든. 그렇게 복 있다. 네가 복 있다. 그거 네가 알게 된 건 네가 아니고 성신이다. 그러니까 받아. 뭘 받아? 반석을 받아. 네 이름이 베드로야 이제. 베드로 뜻이 뭐냐? 반석이요. 네 이름이 이제 신문 하지 말고 베드로 해라. 이 베드로는 반석의 뜻인데 음부의 것이 이긴다. 그래서 천국 예수 줘가지고 만세반석 예수가 열려가지고 생수가 터졌다고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역사는 예수 사건인데 돌의 사건이요. 모세 때도 시내산 앞에 왔어요. 물이 떨렸어요. 가죽 부대 애기에 간 물이. 응? 3일 먹고 나니까 떨졌어. 그 물이 없어 못 먹어. 그래서 모세 보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가만있어 봐. 하나님 얘들은 물 따라 가는데요. 그래 내가 물이니까 날
때려 죽여라. 내일 아침에 시내산 반석에 내가 아스로 터질게. 네가 지팡이 찍어. 40년 묵은 지팡이. 그러나 머리를 다치라고. 여기 머리를 다쳐. 아야. 참 모세 대단해. 겁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도 했거든요. 치라. 당신에게 반석이 깨져가지고 물이 펑펑 나서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신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허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근데 신관장 하는 게 또 물이 없어요. 하나님 얘들 물 달하는데요. 이번에는 주면 안 돼. 예수가 십자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으니까 이번에는 말로 해 말로 반석아 물 달아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그럴 때 같이 막 물 달라고 모여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아니면 죽이려고. 그 모세가 겁이 나니까 괜히 믿거든. 우리 바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신강야에서는 이거 쳐서는 아니고 말로 하는 물이야 했는데 잊어먹었어 그만. 그 사람은 실수가 많어. 여도 실수 많죠? 괜찮아 실수 많아도 죽으면 되니까. 어? 그래서 모세가 왜 두 번 쳤을까? 반석아 물어라 그게 쉬운데 자기도 모르게 선악같이 있어서 거절했어. 하나님 말씀 버렸어. 아담같이. 그 물은 나중에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니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시킨다 하세요. 수르바벨 메고 가세요. 수르바벨이 망고법인데 그 사람 하나님 토장 가졌어. 그 사람이 머리도 가졌어. 그 수르바벨 메고 가면요 같이 복받아. 그지만 수르바벨 삶아서 더 먹으세요. 예? 예? 그럴까요? 그러면 메고 갈까요? 두고 봐. 이제 전쟁 가면요 도망가기 바빠. 이사 8장 8절에 이만의 날개 쓰고 가야 되지. 날개 없으면 예? 마엘산 하스라스 없으면요 육체 보호 못 받아요. 그럼 반석이 두 번 쳐졌잖아. 그 예수가 반석에 물이 두 번 나. 십자가 깨져서 쳐서 정오 십사리 버림돌이고 신강야는 안 깨지고 물한 것은 부활 예수야. 부활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어 다 끝났어.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랬죠? 어, 그렇 분명 하셨어. 그 다음에 돌을 두 번 줘 십계명을. 출애굽기 19장 20장에 하나님이 이런 십계명 줄 것이니까 올라와. 그래서 32장 올라갔다고요. 그 80살 노인이 40을 금식했어. 예? 얼마나 힘들겠어. 예? 우리 세일도단에 예표 때 40을 금식한 사람이 600명 있어요. 왜? 우리 재단 위에서 미리 해놨어. 우리 보세요. 다 노인들 3일만 굶어다 죽어. 근데 40을 금식 못해요. 어? 그 미리 해놨어. 우리 하나님 참 멋있죠? 그럼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하나님이요? 수리밭 하나님. 맞췄다. 2000년 전에 베드로 하나님이야. 열쇠 받쳤거든. 베드로가 대표 사도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지금 수르바벨 하나님 우리 역사한다. 그래도 성가에도 수르바벨 역사로다. 그 알고 불러요? 모르고 불러요? 모르면 불지 마. 예? 세일성가 가사 부르면 불지 마. 자격이 없어. 가사를 알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10개명을 하나님이 도판에서 10개명을 써서 줬어요. 두 도판을. 예? 1개명, 4개명 한 돌판. 5개명, 10개명 한 돌판. 두 개를. 그래, 모세가 손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받아 내려와. 근데 밑에서 아론이가 뭐 안 짓답했어. 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어,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응? 저,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아론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신인데, 우리 동생 모세가 지금 하나님 가슴에 기다리면 되겠네. 이게 주전에게 나서서 그래 만들어주지. 너 다 금 가져와. 그래서 뚱땅뚱땅 이제 두들겨 해서 품에 녹여가지고 망치를 쳐서 칼로 깎아서 송아지 다 만드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론이가 좋다고 이제 낙성 춤추는데 우상 앞에서. 십계명을 던졌어. 이게 십계명이 깨졌어. 그게 예수 십자가 죽을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는 우리 우상 제도에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네가 계명 깼느냐? 예,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다 하거나 깼습니다. 그럼 다시 돌을 깎아와. 두 번째. 그게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또 40을 또 금식해. 할아버지 죽겠네 진짜. 80을 금식하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나라고. 십계명은 예수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 깨진 예수는 버림돌이고 안 깨진 예수는 머리돌이다 이 말이요. 그 십계명이 두 번 받았죠. 그 첫 번째는 버림돌 십자가 예수고 두 번째 십계명은 안 깨졌으니 벗게 만들고 메고 요단강 건너갔다 그 말아요. 거기 우리 세시대 가는 것을 장도교 다닐 때 십자가 믿고 죄사하고 왔잖아요. 그다음 머리돌 예수는 술밥에 구이산에게 이뤄왔잖아요. 그럼 잘 아세요? 잘못 아세요? 우리 정통 바로 찾아만 해버려. 그 누가 보냈어요? 일곱 명이 보냈지. 쓸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쓸모 있어서 불러하세요.
근데 일을 시키니까 안 한다, 일을. 그거 어떻게 해? 쫓아내야 되지. 다른 사람 불러와야 되지, 바깥치기로. 바깥치기 할까요? 그냥 더 그대로 할까요? 예? 대답 못하지. 그 쫓겨나기 전에 빨리 사명 감당하세요. 그 사명 감당이 57장이야.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돌로 상징적이요. 모세의 돌, 다니엘 2장의 돌, 뜬 돌, 학계서 간의 구의사 다림줄 머리돌, 사복음서의 버림돌, 계시록의 머리돌, 돌이 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 돌공장이요. 여러분, 반석에 물 났죠? 예수님이 반석인데 십자가에서 물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가로 성신 주어준다. 성신. 성신이 물이 났고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비유로 떡이다, 물이다, 반석이다, 돌이다. 이렇게 말씀. 또는 도장이다, 인이다, 또는 다림줄이다, 그거 머리돌이다. 전부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요. 창조도 예수요. 입법도 예수요. 율법도 예수요. 시편도 예언도 예수요. 사복음서도 천국복음 예수요. 계시록도 재림 예수요. 또 심판 예수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요. 그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나 때문에 버림당했으니 고맙지요? 그럼 찬송 한장 불러봅시다. 405장. 이 가사가 참 잘 됐어요. 405장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기하고 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이죠? 누가 잘 만들어서 이대로. 그럼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버림돌로 왔다 갔었어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다 증거했어요. 확실히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근데 다시 오실 예수는 증거를 못했어요. 봉안책인데. 이제 학계석가로 열어가지고 모든 여러 단위에서 연대를 맞춰서 수르바벨이가 머리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 수르바벨 머리돌에 대해서 중심 말씀드리고 오전은 부활이니까 버림돌 예수는 나 때문에 잡혀가 죽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그 베드로 전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도 예수의 버림돌에 대해 증거를 했어요. 응? 버림돌. 버림돌 다음에 머리돌이거든요. 베드로 후 전서 2장에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국 보배요. 그래 학계 2장 6절에 보배가 구의사 오신대요. 그 유구나 고구나 구의사 그 둘이 대 만나지? 구의사하고 관계했으면 재림 예수 못 만나요. 그러면 갈릴리 큰 빛으로 버림받으러 오신 예수를 만나려면 베드로가 거기 가야 돼. 천대굴에 이방 갈릴리 가서 기다려야 돼. 거기도 못 잡으면 주님이 나타나. 야, 못 잡았지? 깊은 데 내려봐 그 물을. 많이 잡았죠? 주여! 날 떠나가세요. 바로 만났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 아니야. 내가 가니까 네가 나 따라와. 이제 사람 자는 어부 만들어줄게. 그 따라가지요. 그 열심 받았어. 그 책을 썼어. 성령 감동으로. 그분이 편지가 오래요. 7절인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하는 자에게는. 안 믿으면은 이 보배 예수를 안 믿으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자, 유태인이 건축자요. 이 땅에 택한 사람은 집 짓는 건축자인데 예수가 예수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집을 지면 사각형 집이면 이쪽 땅 이쪽 땅 맞으시는 데가 머리돌 있죠. 연결되는 돌. 모퉁이 머리돌. 이 큰 건물이가 다 머리돌이 있을 거다. 머리돌 써놔서. 그때 예수를 안 썼다고 몰라가지고. 예수 써야 되는데. 머리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집인데 집 짓는 걸 비유해서 머리돌이야.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고
이제 보통 머리 또는 재림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몸에 악이 있어요. 선악과 질이 신경질 나죠? 그 신경이 언제 잘나요? 언제 일이 잘 안 될 때 자꾸 속설이만 하다 지나다 이게 바가지 걸으면은 그래서 막 집을 불터지고 죽어버리고 어쩌고 그래 월세를 달았는데 돈을 써서 집을 질르고 죽었어. 예? 참 답답한 사람이지. 돈 좀 벌면 그래 왜 놀아? 왜 놀아? 돈 벌어가서 돈 벌면 월세 주고도 먹고 남아. 예? 요새 이렇게 돈 벌이 좋잖아요. 그런 것 따가지고 한 달에 3만 하루 3만 원 준다던데. 그런 접시 따가지고 하루 3만 원 준대. 이제 법으로 하루 한 시간에 만 원씩이야. 그럼 하루 8시간에 8만 원 벌어. 법을 국가 법을 정해서 금년부터는 일하면 일, 한 시간에 그때 5천 원 정도 이제 만 원 올려놔서 국회에서 예? 통과되면 이제 일하면 하루 누구 자도 8만 원 벌어.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월세를 못 주고 불 지르고 죽어? 그 게을러서 술만 먹고 놀아서 그래. 그건 중등이 좋아. 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거는 이사 8장 16절이요. 그렇죠? 이사 8장 14절에 이게 마일스 하스바한테 걸려넘어진 사람들은요. 재림 때는. 자, 초림 때는 예수가 걸려서 넘어진 사람 유태인이고 재림 때는 기독교가 세일에 걸려넘어져 세일. 우리가요 기준이에요 기준. 자 예수님 뒤에 줄 서면은 베드로 바울이 줄 섰죠. 그 다음에 사도한 뒤에 줄 설 때는 예수님이 계시록을 요한이 줬잖아요. 그 재림 주 만나려면 꼭 사도한이 필요해. 내자가 필요해. 그 내자에서 내자가 예표시 대해서 순을 냈는데 순에 뒤에 줄 서면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법적이요. 줄 섰어요.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돼. 기준을 물어봐요. 줄 섰던 일이야. 내가 논산 훈련소 30년대 훈련 받을 때요 60년도 10월 달에 군대 갔거든요. 60년도. 옛날 소리요. 밤에 비상이 걸려요. 잠자는 놈을 깨워서 자기 소속 부대에 줄 서라는 거야. 그러게 어떤 놈은 자다가 정신이 없어서 남의 부대가 서 있어라. 가까만 밤중에 남의 부대야. 1년 내가 2년 뒤에 서 있어.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주번 하사가 이제 주번 사관에 와서 인원 보고 확인할 때 하늘 빠지는 거야. 어디에서? 저쪽 서 있어! 팀이하죠? 오늘 기독교가 줄을 잘못 섰어. 술을 밤에 뒤에서 줄 섰는데, 나부시시 줄 서버서 나부시시에 가서. 또, 멀리 가까이 가서 세일 거예요. 예표종에 뒤에 줄 서면 끝났을 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순에 뒤에 줄 섰는데, 순이 나는데도 예표 뒤에 줄 서면 안 된대. 예표에 줄 서 있어, 지금. 그, 헛방이야. 예? 불발탄이야, 불발탄. 알아들으니 모르겠네. 그럼 여러분 못생겨도 줄은 잘 됐었어요? 그 기준을 알았어요? 기준! 구의사가 기준이요. 오히려 기호관, 요한이시 기준이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면 안 된다. 왜 머리돌 예수님한테 부딪히면 안 되지? 그 머리돌 예수님이 쓰는 종이는 뭐냐? 마엘살레 하사바스요. 이사 8장 1절에. 그 이사 두 장 이름이 뭐요? 노랗게 속혀온다. 전쟁난단 말이요. 아수론다는 것이 우리가 전한 말이요. 하늘 온다는 거. 그게 걸려넘어진다는 거요. 이사 두 집이. 예? 벌써 성령이 베드로에게 종말까지 다 말했잖아요. 응? 그러고 앞에 봅시다. 6절을 보면요. 이사 28장 16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고 머리돌 됐어요. 그 말이거든요. 경에 기록됐을 때, 성경에 기록됐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이 머리돌인데,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그럼 보면 봅시다. 이사야 28장. 응? 자, 이사야 28장 16절이, 예, 이사야 28장은 심판의 대상자인데요. 이게 열지파가 에브라임의 심판 대상 받는데 왜 교만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분이 재림 예수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랬다가 부활했어요. 저 머리돌거든요. 그 시온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 시온의 시험한 돌은 뭐냐? 십자가 시험을 받았어. 응? 3년 동안 예수님이 멸시천대받고 매맞고 끌려가 죽었어. 근데 부활해서 귀한 돌이 머리돌이요. 이 귀하고 경관 기초돌이라요. 예수가 기초요. 그 예수 이름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만세 만세게. 그래야, 마태 7장에, 응?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에, 그 집이 안 무너진 것은, 반세계 터를 세웠다. 예수께,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예수께 쓰임을 받았다. 예수께 쓰임 받아서, 세상 끝날 때, 보호받고, 구원받고,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집은 잘 지었지만은, 물이 지나가면 다 무너진다. 그 예수 이름으로 사는 집은 무너진 집입니다. 여러분 안방에 이 기호 갖다 놓고 이거 예수님 기호인데 머리돌 기호요. 그 붉은 십자가는 버림돌 기호요. 예? 그 버림돌 기호 마음 갖고 머리돌이 지금 몸에 와야 되는데 이 몸을 한 개 쳐다봐야 돼. 우리 믿음의 상징이요. 예? 이것만 걸어놨다고 고는 아니고 만나 쳐다봐야 돼. 들어갈 때 쳐다보고 나올 때 쳐다보고 묵상해야 돼. 잘 때도 묵상하고 주야 은빛 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믿음의 상징이요.
이거 뭐요? 시작하죠? 이거 상징이요. 이것만 붙였다고 세진 거 아니요. 이걸 바라보고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태극기 안 믿으면 우리 국민 아니야? 다 같이 내야 돼.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가요. 국기요. 그 이 기호는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 사상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말씀에 두 가지 기호. 버림돌 기호, 머리돌 기호 두 가지. 이기고 또 이기고. 예수는 하지 못해요. 분명히 시험만 돌입니다. 벌써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가 가면은 천연문명 가면은 이사 11장에 이세 집에 한 싹시 돼서 가면은 만민의 기호인데 여기 시험을 받고 만왕이 많이 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53장에 십자가 돌아가신다. 49장에 은혜 때 응답을 준다. 그 다음에 60일 때 은혜 해를 전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65장 17절 세안을 혈당 준다. 이것이 부활의 열매요. 부활 목적은 에덴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자, 첫 아담이 선악복 죽었다. 예수가 와서 죽어서 옷을 입혀줬다. 가죽을. 그럼 아담은 예수 권도로 살았다. 그럼 아담의 범죄는 육신의 범죄, 영혼의 범죄가 아니에요. 영혼은 약해 넘어졌지, 그 죄는 죄요. 그 용서받을 죄요. 가인의 죄는 용서 못 받는 악질적인 죄요.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택한 사람은 용서 못 받을 죄는 안 죄요. 용서 받을 죄만 죄요. 천 번만 못 넘어져도 예수가 다 휘바람은 날아가요. 근데 가인의 죄는 피를 아무 받아도 안 날아가. 왜요? 그 버림받은 사람이요. 에서 같은 사람. 가르치다 간 사람. 바벨론 사람은 안 돼요. 술을 빠르면 용서받아. 예?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나 어릴 때 고래파에 다닐 때요. 면학세 선생이 부흥사 왔는데 김해 무축상 원장인데 6.25 때인데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요. 막 완전 사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 부흥에 아니요. 부흥에 안동까지 100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흥에 그리워서. 일주일에 밥을 세 번 먹어요. 깨끗해. 화장실 다 한 번 갔다 옵니다. 응? 여러분 갖고 없어. 뭐 은혜가 쏟아지니까요. 뭐 설거 시간에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강사 얼굴만 쳐다봐요. 어린 것이 응? 한 10세에서 12살 어린 게 쳐다봐. 이렇게 강사도 키가 큰 거 봐. 이거 봐. 지금 어떤 눈이 날 때 보는 거야. 난 좋아서 보는데. 예? 천사 같더라고요. 강사가요. 응?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 밤에 또 후집해. 밤 새벽 4시까지 계속 불러도 이 강사는 다 두들겨 막 강신자가 나와서 인터하면요. 요새 그런 거 없어요. 왜? 끝났어요, 벌써. 은혜가 끝나고 지금 하나님 들어오고 있어요. 응? 그렇게로 오늘 10편 118편, 응? 21절에 하나님 아들 보낼 때 처음에는 버림받으러 보냈어. 네, 버림받아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버렸어. 제자들도 버렸어. 나중에 아버지도 버렸어. 그렇죠? 근데 3일만 있으면 부활해서 머리돌이 돼. 그 머리돌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복 받았죠? 좀 살다 큰 복 받았네. 예? 이 세상에 6천년 사는 동안에 머리돌 가진 재단의 왕기 복이에요. 수르바벨이 바보 같아도 그래도 수르바벨이야. 예? 껍데기가 뭐 그렇다고 수르바벨 어디 옮길 수 한번 하나님 정한 건 옮길 수 없어요. 예? 그 말씀드리고 현금 드리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생각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사업하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경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건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들고 나가도다 3절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들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불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솟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도다 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명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복을 주셨나이다. 택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만 불택자는 하나님 역사에 걸려넘어서 불평원망하다가 떨어지나이다. 모세 때 총회가 황해를 건널 때는 다 할렐루야로 유월절을 먹고 왔지만 시내산 십계명을 줄 때는 다 원망 불평하고 애굽이 좋다고 돌아갔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남아서 모세가 안수받고 요단강 건너갔나이다. 오늘 2000년 은혜에 버림돌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20억이 나왔지만은 이 중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13만 4천만 계시로 끌어지고 세실에 갈 것이니 너무도 구약의 거울로 우리 보여주셨나이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라 했사오니 그림자를 보고 자기를 모른다면 정신이 없는 사람이요 그 성경 보고 성경이 속에 내가 있다는 찾으면 성신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다. 성령이도 따라서 7대 법을 따라서 마지막 예언의 등불 들고 지혜 있는 다섯 천을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구의사 기둥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을 다 버려도 주님께 버리면 안 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만 사랑하고 부활을 사랑하고 재림을 사랑하고 꼭 재림주를 영접하는 첫대 가정 첫대 교회 첫대 종이 되도록 오늘 부활의 안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 버림당할 때 얼마나 쓰리가 아팠습니까? 이 죄인 계속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매맞고 끌려가서 신문받고 버림받을 때 얼마나 10년 고통, 육체 고통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사랑을 받았지만은 보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라갈 때 많았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을 아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종들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안식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버림당하도 주님이요 부활도 주님이요 재림도 주님이니 재림의 날에 주님 만나는 알곡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모든 손길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인도하심이 부활 아침에 주님을 따르는 남은 종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